그래서 사실 골이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네. 오히려 수비를 하려다가 또 미, 나와요. 무슨 경기 때 부상당해가지고 원래는 한 4, 5주 정도 걸리지 않겠냐. 네? 전북은 노련하다는 거죠. 경기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걸 탈압하면서 풀어진 미드필더로 갖다 놓으면 피지컬 싸움이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네, 헤딩으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면모를 서울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이 마지막으로 이겼던 것은 2010... 중요하겠죠. 네. 서울이 계속 이걸 이어간다면 전북도 힘들 거예요. 쿠니모토를 측면적으로 좀 돌려놓고 네. 플레이하고 있고요.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양한빈 키퍼가 나오는 걸 보고 약간의 칩샷을 시도했고 네. 자기보다만 헤딩으로 끌어내는 최철순, 홍정호. 압박 들어와요. 네. 압박 자, 강한 압박. 계속 압박. 조영호까지 따라붙습니다. 길게 밀어대고요. 백상훈 그리고 박진성. 결국은 전북 진영에서 빠르게 탈출하지. 예. 자, 크로스 연결 일류첸코 빠르게 달고는 최철순 끊었습니다. 슛 들어갔어요. 선 오스마르 성공합니다. 길게 치는 걸 딱 잡아놓고 끊어버렸어요. 네. 자, 찔러주고요. 이번엔 백승호입니다. 백승호 오른발. 걸려! 네. 다시 한 번! 슛! 아, 벗어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이 공간.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이 들어왔고 양한빈 키퍼 이거 반응했네요. 네. 쿠니모토. 자, 먼저 홍정호 쪽입니다. 홍정호 떨궈주고 일루첸코. 자, 쇄도합니다. 쇄도는 유재무! 백승호. 자, 머리 갖다 댔던 백상훈.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차출된 선수도 있고 약간은 주목도가 떨어지게 마련하게 돌파하는 서울입니다. 3대2예요. 3대2예요. 자, 뚫고 들어가진 못합니다. 굴절돼서 페널티킥. 일루첸코 들어갑니다. 전북현대 이태석 올라와서 왼발 크로스 가슴으로 받아내고 있는 홍정호 길게 처리합니다. 정용 오스마르 올렸습니다. 어, 네! 이게 들어갔어. 네. 진짜 퇴로가 없는 양팀이 어디 있어요? 가브리 지금 홍정호 선수 네, 오히려 수비를 하려다가 이각에서는 그리고... 사실 볼이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그 전에 백패스 미스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는 자기 골문 쪽으로 전속력으로 이승기 이거 바로 왔어요. 동점골 기록합니다. 자, 걷어냈고 좁은 공간에 밀집돼 있습니다. 홍정호 자, 최후방 한번 거쳐갑니다. 홍정호, 문선민 쪽으로 넘깁니다. 자, 박정빈 끌고 갑니다. 박정빈 밀어주고 굴절됩니다. 자, 바깥발로 이인규 쪽으로 넘깁니다. 쿠니모토 문선민에게 맞춰줍니다. 문선민! 문선민!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홍정호의 슈팅. 자, 홍정호 선수가 아까 자체 골을 어쨌든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만회하는 그것도 결승골을 만들어 버리네요. 아, 그야말로 결승골, 결자 해지 골입니다. 물론 시간은 있습니다. 골입니다. 4대 3 경기가 펼쳐지는 서울과 전북의 대결. 경기 종료됩니다. 네. 서울과 전북의 대결. 원정팀 전북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서울과의 3연전 3경기 모두 전북이 3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